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유전자는 조건 반사적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마음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긴 나의 선택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행동에 대하여 우리 유전자는 즉각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을 한다. 그래서 나를 즉각적으로 유전자의 상태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적으로 하는 선택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그러면 뜻이 어떤 과학적인 생리학적인 경로를 통해서 우리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전자파가 뭔지는 잘 아시죠? 그렇죠? 전자. 전자파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기가 흐르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컴퓨터에도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전자파가 나와요. 자, 근데 전자파, 그러면 그 명칭이 여러 명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에서도 오는 빛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태양광선. 그것도 전자파예요. 왜? 태양에서는 뭐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 전기를 광선의 빛의 형태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선도 태양광선이라는 전자파예요. 여러분, 마이크로웨이브. 웨이브가 무슨 말이에요? 파라는 말, 파. 웨이브는 파도를 웨이브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라. 하는 것도 결국 그것도 전자파의 일종이에요. 엑스레이, 엑스광선, 그럼 그것도 뭐예요? 다 전자파예요. 그럼 왜 이렇게 전자파의 이름이 많냐? 그 물어보신다면 전자파의 종류가 많은 것은 파라는 것은 이렇게 이런 게 파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파인데 파에 또 종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 파가 어떻게 생긴 파냐에 따라서 전자파 이름을 갖다 붙여서 그래요. 우리 뇌파란 것도 우리 사람의 몸에도 뭐가 통하고 있어요? 전기가 통하고 있어요. 사람 몸에는 왜 전기가 통하죠? 사람 몸에 통하는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미토콘드리아에서. 그렇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어떻게 해서 전기를 생산해요? 당을 태워서.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엔진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도 엔진에서 기름을 태워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그래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이 전기적으로 움직이는 거. 그런데 여러분 파 그러면 물결도 우리가 우리 한국말로는 물결이라고 부르지만은 한자로 하면 파도입니다. 그렇죠?
바다의 파도. 파도를 아주 쉬운 말로 하면 물결이에요. 파하고 결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파도에도 종류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날씨 좋은 날은 잔잔한 파도. 날씨 나쁜 날은 성난 파도. 네. 다 달라요. 그래서, 그리고 소리를 우리가 음파라고 부르요. 음파를 쉬운 말로 고치면 소리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난 음파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떻게 부드러운 음성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또 이 음색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파에는 음색이라는 것도 있고 파의 종류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 본질은 전자파라는 것은 본질은 다 전기에서 나오는 파동, 에너지를 전자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광선을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전기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 태양광 발전. 우리도 지붕에 태양광 있어요. 그 햇빛을 받으면 태양광선이 전자파니까 그 전자파를 전기로 다시 바꿔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파의 종류가 많은 것은 그 파동의 모양. 그래서 부드러운 파동, 이런 파동이 있고, 또 뭐예요? 또 이런 파동이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좋은 파라고 그래. 이런 거를 뭐예요? 성난 파, 나쁜 파라고. 참 재밌는 게 우리의 뇌에도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뇌에서 발생하는 나오는 뇌파라는 것을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찍어서 뇌파를 찍어보자. 혹은 심장에도 전기가 통하고 있기 때문에 심전도를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 몸을 흐르는 전자파, 뇌파도 전자파의 일종이고, 심전도도 전자파의 일종이고, 근육도, 근육에서도 전자파가 나와서 근전도를 찍자, 그래. 그럼 그거 왜 찍어요? 뇌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뇌파를 찍고, 심장의 건강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심전도를 찍어요. 그래서 심전도나 뇌파를 찍어서 이런 좋은 파, 뇌파일 경우는 이 좋은 파를 알파파라고 부릅니다. 이 알파파가 나오면 발생하고 있는 뇌파는 뇌파를 가진 뇌는 아주 건강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파를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왜? 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 행복 물질이 잘 생산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행복 물질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세로토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엔도르핀, 우리가 잠을 편안하게 자게 하는 멜라토닌. 예. 그 다음에 또 행복 물질이 있어요.
어떤 물질, 어떻게 해주는 물질이 나오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주 만족하게 해주는 물질이 있어. 그 물질을 CCK라고 합니다. CCK라는 물질이 생산이 되면 CCK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서 그 유전자가 켜지면 아주 편안해져요. 아시겠죠? 만족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도파민.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뇌 세포 안에. 도파민이 생산되면요, 어떻게 되게 사람이 우와 이렇게 돼. 그 엔도르핀보다 몇 배나 더. 우리가 16강에 진출했다고. 우리가 브라질한테 4-1로 졌다고. 어떤 뜻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상태가 달라져. 아시겠죠? 이게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은 와 해서 사람을 펄쩍펄쩍 뛰게 막 감격에 막 겨워서 그렇게 해주는 물질이 도파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만큼 행복감을 느끼라고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죠? 뭐만 받으면. 네, 생기만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내가 생기만 줄 테니까 생기만 받아. 그럼 너희들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우리가. 그래서 도파민이라. 도파민이 하는 것은 그렇게 막 감동적으로 막 감격적으로 흥분적으로 막 와 하고 좋은 기분도 도파민이 책임지고 있고, 여러분이 막 걱정이 많고 짜증 나고 아마 정신적으로 피곤해 죽겠고 막 이럴 때는 나쁜 파 이거를 베타파라고 불러. 베타파가 흐를 때는 그냥 유전자들이 다 꺼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빠진다 그래요. 힘 빠진다. 기가 막혀. 힘 빠진다. 생기가 막힌다는 거죠. 그러면 뇌파가 저렇게 베타파가 돼. 그런데 이제 베타파를 가지고 있다가 내가 데리고 갈 데가 있어. 그래서 어딘데? 가보면 알아. 갔는데, 여러분, 그, 낙산사 의상대 탁 가보면, 와, 바다도 좋고, 네? 이야, 너무너무 아름답다. 는 아름다움의 힘, 생기가 들어오면, 베타파가 어떻게 되게? 알파파로 변합니다. 이제 이게, 그래서, 베타파일 때 나의 유전자 상태와, 알파파일 때 나의 유전자 상태가 달라져. 꺼진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손상된 유전자가 있으면 회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여러분 뉴 스타트를 가장 잘 하시는 분들은 항상 내 마음 속에 아름다움, 진실됨 이거 품고 있어야 돼.
진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누구 미운 사람 생각하고 있으면, 근데 우리의 심보는 미운 마음이 더 쉽게 들어. 그렇죠. 그래서 자꾸 그 미운 놈이 미운 짓 한 것이 생각이 나. 그 생각 좀 안 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그런 미운 생각을 하기를, 그 미운 사람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미운 생각이 들어오면 즐거워요? 괴로워요? 괴로우니까 하기 싫어. 그런데 그 미운 생각이 자꾸 든다니까, 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운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라니까. 바깥에서 들어와요. 이 바깥에서 내 마음속으로, 내 마음 바깥에서 내 마음속으로, 즉 외부에서 내 뇌 속으로 넣어주는 그런 힘을 영적 힘이라고 그래요. 또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을 보아도 다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 근데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고 자꾸 뭐요? 부정적으로만 보여. 그 이상하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즉 나의 뇌파를 자꾸 무슨 파로 만들려는 그런 세력이 있어요. 베타파로 만들려는, 나쁜 파로, 그래서 내 유전자를 끌려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힘, 그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부른다? 영적 에너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영적 에너지에도 나의 뇌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주는 영적 에너지. 와, 동해바다가 너무 아름답다. 아주 노을이 쫙 내 색깔이 그냥 끝내준다. 그러면 기쁘고 그렇죠. 와, 엔돌핀도 나오고 막, 예, 마음도 막 풀리고.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나면 베타파를 받을 때는 내가 뭐 받고 있는 거요?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는다, 받고 있다는 말은 내가 악한, 나쁜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내 뇌파를 베타파로 만들면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 베타파가 되면 그 결과는 뭐예요? 유전자 꺼져. 이렇게 돼 있다. 가. 이거를 깨달아야 돼.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이것만 깨달으면 돼. 이것만 자꾸 사람들이 있어.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한 생각만 할까? 그 말은 맞아요, 맞아요. 그 말은 틀렸어. 내가 우울한 생각만, 내가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그런 생각을 내 뇌에다가 넣어주는 영적 에너지를 내가 뭐요? 거부하지를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게 그게 정확한 거예요. 내가 나쁜 생각을 한 게 아니야. 나쁜 생각이 어떻게? 어떤 나쁜 영이, 나쁜 영적 에너지를 내 마음속에 넣어줘서 내가 나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에 이것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나쁜 영을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악령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악령은 항상 나로 하여금 걱정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이제 미워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예? 다 그런 마음만 자꾸 넣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 팔을 베타파로 만들라고. 그럼 그래서 우리 유전자를 끌어. 그런데 이 나쁜 파보다 더 나쁜 파가 있어요. 더 나쁜 파를 감마파라고 불러요. 감마파. 감마파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흐르면 사람이 우리가 이성을 잃는다 그러죠. 그렇죠? 언제 이성을 잃어요? 기분 나쁘고 짜증나는 정도를 넘어서 어떤 느낌이야? 뚜껑 열릴 때, 뚜껑 열릴 때. 와! 그래서 이성을 잃고 그 순간에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고, 이승을 판단력이 마비가 돼버려. 사람이란 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무엇에 따라서? 어떤 영적 에너지가 나에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래서 이 감마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성을 잃고 헛소리를 하고, 막, 욕지거리를 하고, 이런 사람을 옛날에는 뭐 들렸다 그랬게? 귀신 들렸다. 무당이 구슬할 때도 뭐 들렸다 그래요? 신 들렸다. 그 우리는 그 신 들렸다. 그 신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와 같다? 예. 네. 영이라는 단어와 같다. 영적 에너지, 나쁜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뇌 내 팔을 나쁘게 만들어주면 나는 나도 모르게 뭐예요? 나쁘게 내 마음이 변하고, 그래서 내 행동도 변하고,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밥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밤에 누워도 뭐예요? 잠도 안 오고, 온갖 잡생각이 나를 괴롭힌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도 싸워야 돼요. 암 환자는 무슨 느낌하고 싸워야 돼? 두려워. 암이 퍼지면 어떡하지? 전이가 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하면서 자꾸 알파파가 되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희망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꺼졌던 T세포 유전자 자꾸 켜져 안 켜져? 그 켜지는 건 분명해요. 켜지면 면역력이 강해지죠? 그 면역력이 강해지는 한, 암은 절대로 지금 현 상태보다 나빠질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암의 활동성은 면역력에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더 올라갔대. 이쪽이 면역력이다. 이쪽은 암이다. 그러니까, 이제,
면역력이 이 바닥에 있으면 암은 막 활동을 해요. 마음 놓고. 근데 면역력이 어떻게 해? 점점 강해져.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암이 이 바닥에 있을 때는 암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뭐 크고 잘하고 하다가 이 면역력이 쭉 올라오면 즉 T세포 유전자들이 알파파로 자꾸 켜지기 시작하면 암의 활동은 점점 약화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예, 네. 균형이 딱 잡힐 수 있어요. 그러면 암은 어떻게 되게? 암은 활동 정지합니다. 암이 그대로 아직도 있긴 하지만 찍어보면 같은 상태로 암이 존재하고 있지만 활동은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암 동면 상태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암이 동면으로 들어가. 그래서 언제까지 동면, 또 암이 언제 동면에서 깨게? 유전자 꺼지기 시작하면 다시 동면.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활동을 또 시작해. 그래서 암과 면역력은 균형 상태, 서로 간에 균형을 유지하려고 그런다. 그게 암 동면 균형, 논. Cancer Immunity Equilibrium 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뉴스타트를 시작하고, 시작할 때부터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가 더 알파파를 유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T세포 유전자 켜지게 되고, 그런 한 암이 악화된다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유전자가 켜져서 면역력이 강해지고 있는데 암이 나빠질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된 것도, 옛날에, 여러분이 옛날에 암 환자가 아니었을 때는 항상 면역력이 강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자꾸 베타파가 생길 일이 많아지고, 가끔 가다가 뭐요, 가마파도 되고, 걱정거리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그, 그 면역력이 점점 저하됐기 때문에 암세포를 못 죽여서 암 환자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뉴스타트를 하시면서 어떤 분은, 박사님, 지금 암이 크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암 크고 있을 수 있어. 왜? 뉴스타트 효과가 발생이 안 돼. 왜? 뉴스타트는 하고 있는데, 뭐요? 여기는 무슨 파요? 베타파야. 그러면 면역력이 강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잘 왔어. 진짜, 뉴스타트 하니까, 내 지금 몸 컨디션도 좋고, 내가 먹는 것도 더 좋아지고, 밤에 잠도 더 잘 자고, 이렇게 운동해도 이제 점점 뭐요. 운동해도, 운동량을 조금씩 늘려도, 더 좋고, 안 피곤하고. 그러고 가는 한, 암이 악화될 리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들어보면, 아, 그렇구나. 그렇지, 맞다. 맞아도 또, 내 컨디션도 좋고, 나 이제 알파파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쨌든 간에, 암이 나빠지면 어떡하지라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부정적 생각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 와요.
그게 인간이 이치에 안 맞아. 암만 강의를 들어서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뭐예요? 이론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거는 이론에 맞지 않으면 그거는 누가 넣어준 거짓이에요. 악령은 거짓을 넣어줘요. 거짓된 생각. 근데 사람들이 이론은 보다 뭐에 더 눌려요? 그 영적인 에너지에 더 끌려가요. 아닌데! 그래도 혹시라도, 뭐, 이래서 하면서 끌려가. 그래서 진리라는 게 중요하죠. 아,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되게 되어 있구나. 그러면 내가 걱정할 필요가 뭐요? 없구나. 딱 이게 이제 확고하게 서면 그때는 악령이 나를 잘 괴롭힐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럴 때마다 그 악령은 어떤 사람을 제일 잘 괴롭혀요? 거부하지 않는 사람. 아시겠죠? 거부하지 않고 악령이 나쁜 생각을 넣어주기만 하면 낼름낼름 받아들여. 그러면 그래서 강의를 다 듣고 걱정 안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악령이 그래도 퍼질주의다고 그러면 낼름 받아들여. 그래서 강의를 여러분 이제 강의 시간에 강의를 들어보면 이 강의를 듣는 순간만은 여러분 편안하죠. 그렇죠? 맞아. 그렇구나. 근데 이 강의라는 것은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 자꾸 어떻게 해이해져요. 그러니까 자꾸 재확인하는 강의를 들어야 돼. 네. 들으면서 아, 맞아. 내가 이 면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이 면이 약화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그거를 자꾸,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재충전이라 그러잖아. 실제로 기계하고 똑같아요. 기계도 완전 100% 충전을 해놔도 점점 방전이 되어야 돼요. 똑같아요, 우리도. 그래서 자꾸 강의를 새롭게 듣고 새롭게 그래서 영어로는 이런 재충전을 reinforce라고 그래요. reinforce, enforce는 충전하다, 다시 충전하다, reinforcement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자꾸 reinforce를 자꾸 해줘야 이 우리의 뇌에서 그 뇌세포의 회로도 확실하게 형성이 돼가지고 이제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돼. 여기 병명이 여기 나와서 이 여자가 환자예요. 이 환자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거울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런데. 거울을 보고 자기를, 거울에 나타난 자기가 자기 눈에 어떻게 보여? 뚱뚱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예. 네. 다른 사람이 사실은 거울에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건 아니에요. 자기 몸이나 거울에 나타난 자기나 똑같아. 똑같이 뼈밖에 없어. 피골이 상접해. 근데 자기 눈에는 뭐예요? 그래서 옆에 가족들이 보면 거울에 나타난 모습이나 지금 본인의 실제 모습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는 저렇게 보여.
그래서 아니야, 너는 말랐어, 피골이 상접해. 그래도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런 상태를 우리가 흔히 어떻게 표현해요? 못 말린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다 못 말리는 구석이 각각 다르게 있어요. 우리들의 그 완전 고정관념, 못 말려. 그래서 여러분, 이 못 말리는 그 점이, 그 못 말리는 점 문제들이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나의 못 말리는 점을 어떻게 깨달아야 돼.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못 말리는 분야는 뭐 때문에 못 말려요? 영적 에너지야. 왜 이 여자는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밥 안 먹어요. 근데 막 배가 고프긴 고파가지고, 일단 먹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토해버려요. 손 넣어서 토해요. 왜? 먹고 나면 자기가 더 뚱뚱해버려요. 왜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 나쁜 영이야. 나쁜 영이 내 팔을 어떻게 나쁘게 변화시키면 자기 눈에는 거울에 비친 자기가 뚱뚱해 보인다니까. 이런 병을 거식증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자,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요즘 젊은 여자 애들이 이런 병에 걸린 애들이 많아요. 저도 한 2년 전에 11살 난 딸을 데리고 온, 그 11살짜리가 안 먹어.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해가지고 완전히 좋아졌어요. 다 났는데. 자, 그러면 다 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피골이 상접한데 사실상 내가 뚱뚱하게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뚱뚱해질까봐 너무너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뚱뚱해질까봐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넣어준 거예요? 고양이야. 뚱뚱해야지만 돼. 나는 날씬해야 돼. 그 두려운 마음을 악령이 넣어줄 때 그거를 거부한 적이 없어. 아, 괜찮을 거야. 운동하면 되지, 뭐. 그런 마음으로 그 두려움을 어떻게 차단을 하고 거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이렇게 돼요. 그걸 안 하면 악령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 두려워. 또 안 뚱뚱해야죠. 뚱뚱해지면 큰일 나는데. 두려워. 불안해. 이게 맨날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예요? 습관화되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란 것은 어떤 종류든지 어떻게 적극적으로 막아야 돼. 차단시켜야 돼. 나는 긍정적으로 살 거야. 결심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우울증이나 암이나 모든 병은, 자, 베타아파가 나는 어쨌든 내가 한순간이라도 베타아파를 허용하지 않겠어.
그게 100% 베타파를 다 차단시킨다는 것은 사실상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50% 정도는 한번 해봐야 돼. 그래서 그게 알파파가 60%, 베타파가 40% 정도만 돼도 뭐요? 나는 아주 행복한 사람이야. 보통 사람들 다 뭐요? 95%가 베타파. 찔끔 알파파야. 아시죠? 응. 그러나, 50대 50 한번 해보세요. 응? 그래서 나중에는 60대 50, 40, 70대 뭐요? 30 이렇게 되면,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야.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영적인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그 사랑이라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그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움 속에 있는 그런 영적 에너지는 절대로 우리가 싫으면 뭐요? 안 해요.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아시겠죠? 왜 그래요? 그거는 그런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무조건적 사랑은 내 뜻대로 자기 중심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 중심적. 이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해.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강의 시간에 줘라도 괜찮다니까. 그게 그 생각이 철저히 이제 베꼈어. 그래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야만 좋은 사람도 자유롭게 졸아야 돼. 자유롭게 졸아야 좋은 효과가 나타나. 그렇죠. 근데, 박사님이 내 조는 꼬라질 보면 어떡하지? 그러는데 숨어서 뒤에서, 박사님 보는가, 뭐, 이게 조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졸아봐야 효과가 하나도 없어. 사람이 졸리는 것은, 뭐예요? 졸릴 필요가 있어서 졸리는 거예요. 그렇죠? 잠이 부족했다든가, 피곤하다든가. 그러면 휴식이 필요해. 그래서, 아, 저분은 어젯밤에 잠을 깊이 못 잤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스트레스를 덜 받지. 그렇죠? 내가 강의를 하는데, 염치 없이 자꾸 졸고 있어.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누구? 서로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 네. 박사님, 저런 분이 강의할 때는 조는 것은 예의가 아니야. 아, 졸리는데 무슨 예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하는 방식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무조건적 사랑 쪽.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 중심이야.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면 주고, 거부하면 기다리고. 그래서 그 기다리는 것을 뭐라 그래요? 주고 싶은데 기다리는 거. 그거를 오래 참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보면 사랑은 오래, 하나님은 주고 싶어. 생기를 주고 싶어. 근데, 준다고 안 받아. 그러면, 하나님은, 그 왜 졸고 있어! 내가 지금 생기를 주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병 어떻게 날라고 그래! 그런 분이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다리자. 다음 기회를 보자. 그게 감동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야 돼. 왜? 예배 참석해서,
젊은 하나님은 이놈하는 하나님. 그러면 그래 가지고 믿음 신앙이란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이 신앙생활에 많은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거기서 하나하나 그 고정관념의 옷을 벗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악령은 사단은 뭐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좋은 거라면 어떻게 정신 차리게 해서 받아들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옛날 우리 시기의 교육 방법이죠. 그렇죠? 젊은 때려야지, 그렇죠? 벌줘야지. 그래서 뉴스타트는 그래가지고는 우리 알파파가 형성될 수 없고, 알파파가 안 되면 유전자는 뭐요? 베타파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 이론이 분명해요,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 차원에서 딱 보면, 진리가 나타나. 생명의 진리. 자, 그래서 이 뇌파, 이 전자파의 이름이 많은 것은, 이런, 뭐 때문이다? 이런 거를 주파수라고 그래요. 주파수. 그 감마파는 주파수가 어떻게 극도로 높은 거예요. 그 베타파는 알파파보다 주파수가 더 빨라. 그런데 이제 알파파 주파수 가장 적당한데 이제 그 알파파 주파수보다 떨어지면 멍해져요. 그거를 시타파라고 불러요. 시타파. 이런 파. 이런 파는 시타파. 이런 파를 최면파. 최면 소리에 탁 걸리면 어떻게 돼요? 멍. 자는 것 같은데 자요, 안 자요? 안 자요. 희한한 상태. 왜 안 자요? 최면술사가 말하는 거 알아들어 안 알아들어? 알아듣고 그대로 따라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들어 못 들어? 못 들어요. 아주 나쁜 파입니다. 이 시타파 최면파가 되면 내가 뭐가 돼버려요? 기계가 돼버려. 나의 이성 마비가 돼버려.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면술을 필요로 하고 있어. 왜? 최면술을 탁 걸어버리면 스트레스 싹 없어져. 왜? 베타파가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데, 그 뇌파로 싹 변화시켜 놓으면, 뭐, 스트레스 하나도 없어. 아시겠죠? 그 인간이란 게 이렇다고. 그래서 우리 뇌파의 주파수와 뭐예요? 주파수와 파장. 주파수는 1초에 이게 몇 번 있냐 하는 거고, 파장은 얼마나 이 파장이 넓고. 그래서 모든 이 뇌파, 그래서 이 뇌파가 뇌를 벗어나서 우리 신경 조직을 타고, 신경이란 건 전선, 전기줄하고 똑같아요. 전기가 통해. 그 신경을 통해서 뇌파가 온 몸에 전달이 돼. 그래서 그 전달되는 뇌파가, 결국은
우리들의 구석구석 유전자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쁜 뇌파, 아주 나쁜 뇌파.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여러분이 통화 중에, 여러분 통화 중일 때는 핸드폰이, 통화 오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핸드폰이. 뜨끈뜨끈해져요. 그 말은 전기가 너무 많이 통한다는 거. 그러면 강력한 전자파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핸드폰 자체가 뜨끈뜨끈해질 때. 그래서 핸드폰 꺼져 있으면 뜨끈뜨끈하지 않아요. 탁 시작되면 뜨끈뜨끈해져요. 강력한 전자파가 나옵니다. 아주 나쁜 전자파예요. 그래서, 통신사에서 뭐라고 그래요? 한 뼘. 적어도 한 뼘. 그렇죠? 적어도 10cm 이상. 예. 네. 거리를 두고 통하라고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다? 뇌종양 생겨요. 그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그렇게 온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사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데 그건 사실이에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전화기를 떼서. 왜? 왜 뇌종양이 생겨? 핸드폰에서 나온 강력한 전자파가 너무 강력하면 어떻게 돼? 유전자를 망가뜨려요. 여러분, 뭐든지 에너지가 너무 강력하다. 하고 폭탄이 터졌다. 그러면 유리창이 어떻게 돼? 깨져요. 이 파동이라는 건 소리파, 음파라도 에너지니까. 그래서 엑스레이를 너무 센 거, 암 환자들이 병원에서 뭐 3개월마다 한 번씩 뭐 캣스캔을 하자. 캣스캔은 여러분 피폭량, 방사선 피폭량이 꽤 많아요. 많아가지고 너무 세요. 그래서 그런 방사선을 너무 자주 쬐면 어떻게 돼요? 암 걸릴 수 있어. 그래서 뭐 히로시마 뭐 원자 폭탄, 백혈병 암 환자들이 많아. 아시겠죠? 그런 그 뭐냐? 너무 센 에너지를 가진 그런. 그래서 X광선은 하도 세니까 통과하잖아. 그렇죠? 살 뭐 이런 통과하고 뼈만 통과하지 못하지. 그렇죠? 그래서 엑스레이 찍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자주 찍으면 유전자에는 해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유전자는 무엇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전자파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좋은 전자파는 유전자가 아주 좋아합니다. 즉 알파파 같은.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아름다운 음악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노래를 좋아해야 돼. 노래를 내 마음 속에서도 노래를 혼자서 야 그래서 야 그래서 노래를 흥얼거리는 사람은 다 건강한 사람. 노래를 잃어버린 사람은 웃음을 잃고 노래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 유전 항상 베타파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흥얼거리세요. 그러다가 이제 가사도 나오고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아 그리고 멋있었죠. 그렇죠.
와, 내가 갑자기 라라라리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치? 예. 로맨틱하게 알파파로. 그러면 우리도 성격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절대로 평가하지 마세요. 왜 저렇게 못생겼을까? 생겨도 더럽게 못생겼네. 내 유전자만 거죠. 그 옛날에 제가 그랬다니까. 꼬라지 절해가지고 배우라고. 너무너무 손해야, 나한테는. 그게 손해인 줄도 모르고, 왜 그랬을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깔아 뭉개고 낮게 보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는 버릇이 있을까요? 지 잘난 놈. 그게 저예요. 내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한 사람은 항상 남 보고 깔아 뭉개.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요.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말을 하는 데는 이거는 천재적이었어. 그래서 저 혼자서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나는 왜 이렇게 천재적으로 상대방을 깔아뭉길 수 있을까? 참 머리가 좋은 놈이야. 근데 내 유전자는 어떻게? 다 망가져가지고. 건강 상태는 형편없었어. 그래서 이 생각이 쫙 바뀌면서 그 무조건적 사랑. 이 세상 어떤 인간도 하나님은 뭐예요?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한다. 그 생각이 쫙 배어들어오니까 저런 사람도 하나님은 더 사랑해.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는 제가 해주면서 여러분이 듣고 있어도 맞아, 그 맞아. 나도 그런 면이 있지. 나도 박사님 같은 구석이 있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돼? 편안해지죠. 그 이 진리의 말을 듣고 그것을 깨달으면 그 진리 안에 알파파로 만드는 영적 에너지가 있대. 어떻게 보면 암 낫고 병 낫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떻게 쉬워. 그런데 이 나쁜 영적 에너지가 온갖 재주를 다 부려서 틈을 타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면 사단이 틈 타지 않도록 뭐 이런 소리 하잖아. 그 얘기를 제가 아주 쉽게 과학적으로 풀어가는 거. 내 마음 속에 악령이 틈 타지 않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딸이 옛날에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몰라요. 물건도 훔치다가 경찰한테 잡히고 그래서 감옥까지 갔어요. 아시겠죠? 그 막 너무너무 제가 힘드니까 악령이 무슨 생각을 해줬게? 교통사고가 나서 탁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일순간, 나도 모르게 그 악령이 넣어준 생각을 뭐요? 받아들였어.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합니다. 딱 받아들이면 악령은 그 받아들인 사람에게 뭐라 그러게?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네 딸인데.
너 같은 놈이 뭐 구원받는다고? 천국 간다고? 웃기고 있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해요. 악령이 자기가 넣어준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악령은 나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안 돼. 그것에서 이겨야 돼. 그럴 때 뭐라 그래야 돼? 네가 넣어준 건데 내가 응급결에 뭐요? 받아들인 거야. 나한테 거짓말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셔. 꺼져. 이게 이제 영적 싸움이란 게,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흥얼거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삶은 즐거울까, 안 즐거울까? 즐겁게 살면 투병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